자, 능률자한테 7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뭐 평이합니다. 그 지문 속에서 보면 돼요. 접속사, 아니, 분사 부분인데 접속사를 살려두고 분사 부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get이라는 동사가 좀 독특한데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정렬하도록 하고 get이라는 걸 살짝만 정리할까. 이거 보세요. 자, 네. 답은 뭘까? 답은 뭘까? 어? 토스터디. 일단 you got. get의 뜻이 뭐냐 여기서? get. 시키다라는 뜻이죠. 시키다. 누가 뭐라고 시키다. 오형식으로. 그때 근데 시키다 사용동사 아니야? 근데 사용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정답 몰라준다. 이제 시키는 건 사용동사는 일단 시키는 건데 이 get은 약간 설득해서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반 동사하고 얘는 투표정답 몰라준다. 그런데 우리 책에 나온 건 이게 관계가 이제 하는 거일 때 물론 도부정사인데 되는 거기 때문에 PP를 골라준다. 이게 이제 문법으로 나와요. 봅시다. 자, 새 것에, 오래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라고 이제 제목을 지은 이유는 뒤에 읽다 보면 자꾸 신식, 새로운 거 이러면서 과거의 걸 버려버리거든.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소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라고? You. 똑같기 때문에 요새를 통한다. 여러분 자신이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셨는데 이 방은 넘쳐 흐르고 있어요. 모든 전자 장치들로. 전자 장치는 뒤에 목적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유해 왔던 것인데 바로 throughout 뒤에 지금 시간의 개념이 오면 뭐라고요? throughout은 뭐뭐? 내내 쭉. 여러분들의 일생, entire life, 인생 동안 내내, 전체 인생 동안에 내내 소유했던 전자 장치들. 되게 많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numerous 이거 뭐지? 수많은, 뉴머리컬은 뭐죠? 숫자의 수많은 TV를 아마도 볼 건데 핸드폰도 있고 게임도 컴퓨터도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바로 가정 내의 물품들도 잊지 마세요. Unlike는 뭐라고요? 닮은 전체자가 필요하죠. 헤어드라이너 뭐 이런 것도 있다. 잊지 마시고 자, 방은요. Flood가 뭐라고 이게? 넘치게 하다, 범람시키다는 동사예요. 명사 홍수. 그래서 BPP가 맞다. 방은 넘쳐나게 될 건데 셀 수 없이 많은 전자장치들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 전자장치들은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소유해 봤던 겁니다. 바로 한 번이나 아니면 another가 반드시 된다. 이게 한 번. 한 번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쯤이라는 얘기예요. The other는 쓰지 않는다. One time or 아니면 once or another. 아니면 one time or another. 그렇습니다. another가 된다. 평이하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하고 지금 요 심이 대디하라고 보이다. 이는 비인칭 주어 아니면 비인칭 주어 아니면 가주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시 맞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나왔습니다. 뜻대로 보입니다. 대디아인 걸로. 더 나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As soon as 뜻이 뭐지? 맞아. 접속사 이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하자마자 이미 그러니까 Gels 6를 사자마자 7이 나온대요. 자, 그 다음 in addition 게다가 또한 회사들은 convince 뭐다 이거? 일반적인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된다. keep 뒤에는 뭐? 동사? ing 네, 동명사. 그래서 자, 게다가 회사들이 설득하는데 사람 고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입하도록 fancy는 뜻이 뭐라고요? fancy 멋진 근사일 멋진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구입하도록 방법은 제공함으로써 동명사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매력적인 동료 뭐지? appealing 그렇지 appealing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을 잘 보시죠. 게다가 또한이 나온 이유는 앞에 뭐가 나왔니? 계속해서 새로운 걸 쓰게 되는 상황. 뒤에는 회사도 또한 구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조에 다른 정보가 추가가 돼요. 게다가 또한이 들어가고 동의어 뭐가 있지? 게다가 또한? 빨리 해볼까? 게다가 또한? 지금처럼 정보를 추가할 때 줄 수 있는 거? Additionally. 그 다음? Moreover. 그 다음에? Furthermore. 그 다음? Plus. 게다가 또한? 하나 더 있지 뭐? What is more? What's more? 얘도 게다가 또한이 돼요. What is more? 게다가 또한 쓸 수 있다. 논조가 이어지고 정보를 추가할 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 예시가 나오는 건 위에 게다가 또한 문장 뒤에 부축인 예시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들은 종종 제공해요. 새로운 모델을 바로 낮은 가격으로 심지어는 free 공짜로도 제공을 합니다. 이러면 바꿀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투부정사기 때문에 가주어 요거 안 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의미상 주어 for 쓴다고 했죠. 5분 언제만? 5분 언제 앞에 사람의
감정은 아니고 사람의 성품, 성격 어떤 거? 젠틀, 신사적인, 부드러운 아니면 카인드, 친데 이런 것 나쁜 단어는 rude 이런 거 혹은 cruel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뜻은 안 해요 잔인한 이런 거죠 성격, 성품 나타낼 때만 오버를 쓸 수가 있다 예시를 들어볼까? It is kind 친절하다 하고 to give me a present 나한테 선물을 주다니 참 친절하다 아주 친절한데 여기에 네가 선물을 주다니 이런 얘기예요 뭘 쓴다 이때 of you를 읽겠습니다 약간 사람의 성격 성품이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follow 필요해요 중기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다음 어려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져오니까 이거 안 되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객들이 walk away니까는 등 돌려버리는 걸 말해요 걸어서 멀리 가버려 등 돌려버리는 거 머리부터 새로운 모델에서 등 돌려가버리는 건 어려워요 이런 거 할지라도 비록 그 고객들의 오래된 폰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전히 작동할지라도 Gels 7이 나오면 마음이 간다 그리고 자 요즘에 common attitude는 뭐라고요? attitude 태도 혼동어의 두 개 뭐가 있지? aptitude는 뭐가 있지? 얘는 적성 그 다음 altitude는 뭐였죠? 얘는 고도 높이 자 오늘날 흔한 태도는 다음 것 같아요 나는 get a new one 새로운 여기서 one은 앞에 계속 나왔던 모바일 폰 새로운 핸드폰을 하나 나는 가질 거야 rather than 뭐보다는 나의 옛날 핸드폰을 고치기보다는 새 거 하나 사지 뭐 망가졌어? 내가 금갔어? 새 거 사지 뭐 워낙 싸니까 자 그다음 결과적으로 자 이게 왜 결과가 되는지 볼까 위에서 뭐라 그랬니? 이게 원인이 왜 될까? 앞에서 내용 보니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마구마구 보자 옛날 거 없다 옛날 건 버려버리고 자 많은 사람들은 단지 버려버리게 돼요 그들의 옛날 전자장치들을 뭐하지 않고 많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고 요거는 매니가 되면 안 되겠죠 왜? 생각을 많이 한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의, 주, 동의대제 요게 되면 안 되죠 간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워낙에 저렴하다 아, 기업이 부추긴다? 그 결과 막 버린다. 옛날 거 버리고, 옛날 거 고치지 않아. 새 거 사지 뭐. 옛날 거 버려버린다. 원인 거 결과. As a result, 동의어든. 그 결과 따라서 동의어. 기억나는 거. Consequently. In consequence. 그나? Therefore. 그리고 hence. hence 기억하세요. 그럼 따라서. 아까 했는데, 이것도 있어요. Accordingly. 이건 좀 참조하죠. 이것도 따라서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바꿔서 in accordance라고 소개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것은 야기시킬 수 있는데 동사지 투명사.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투플러드가 되면 안 되지. 목적어 원이고 지구는 넘쳐나지게 되는 거예요. 비비. 지구가 넘쳐나지게 될 수 있는데 바로 discard가 뭐예요? discard. 버리다 버리다. 그러니까 버려진 전자장치. 삐삐고 하고 보세요 이 버려진 전자장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일단 다이아 여기 생략된 게 뭐지? 삐삐가 있네 뭐가 생략됐지 여기? 위치 아가 생략이 된 거예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요렇게 그래서 which are known as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 자 be known 관련해서 as가 맞고 for나 to가 틀린 이유 요거 차이점 뭐라 그랬지? 쌤 인간교사예요? 왜 as만 맞다고? 태원아 뭐라 그랬니? 왜 안 오니? 어디 갔니? 친구학과 필종신고 전화도 안 받고 나쁜 새끼 자 들깨만 하고 있니 지금 아레나에서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니 자 보세요 아이 예문을 줄까? Is you is known as a good teacher 요거 하고 you is known 똑같아요 하고 뭐로 줄까? or 아 뭐라고 할까? good English performance 이렇게 하고
to CA students. 하고 또 to teach English well. 각각 다릅니다. 보세요. 두 개. 첫 번째, 얘는 뭐니? 뭘 나타내? 류쌤은 좋은 선생님으로 알려줍니다. 얘는 뭐냐면, as는 언제만 쓰냐면, you equal 좋은 선생님, a good teacher. 동격일 때는 as를 보고 써요. as는 동격일 때만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격이 성립하면, you equal 좋은 선생님. 똑같잖아. 하지만 나머지 동격이 안 돼요. if for는 뭐 때문에? 류쌤은 좋은 영어 실력 때문에 알려줍니다. 유명,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됩니다. 독격이 아니죠? 요이꼴이게 아니죠? 세 번째, 투는 두 가지예요. 전치사 투도 있고 투부정사 투도 있기 때문에 자 전치사 투는 뒤에 명사가 와서 이건 뭐야? 누구의? 류쌤은 CNE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독격이 되지. 이 투는 투부정사기 때문에 뭐뭐 한다고 류쌤은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격이 절대 안 되죠? 독격이 되는 건 뭐다? as만이 독격이 되는 거 봐봐. 자 이걸 이해하고 이 애들을 다시 보자. 왜 as만이 가능하냐? 앞에 뭐가 나니? 버려진 전자장치. 이꼴 뭐예요? 이꼴 이웨이스. 동격이 독립. 따라서 as만이 가능합니다. 뽀나토 둘 다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전자장치는 알려진 게 맞으니까 노이가 안 되고. 뭐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큐로 가자. 왜 고객들은 새로운 모델을 삽니까? 비록 그들의 핸드폰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데도 그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막 부추겨. 새로운 거 사라고. 낮은 가격으로 심지어는 공짜로도 막 제공을 해. 자 무엇이 이 쓰레기죠? 이 쓰레기는 위에 말했듯이 discarded electronic devices 동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자. 자 소제목을 일단 봅시다. 이 웨이스트의 해로운 영향들 어떠한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어떠한 영향이 미치길래 알아보자. 점점 늘어나는 consumption 뭐죠? 소비 공성치 먹는 거라면 전자 쓰레기에 점점 늘어나는 소비가 이게 주어가 아니죠. 소비가 주어기 때문에 단순지 현재 만들고 있어요. severe 이거는 그건 똑같아요. 심각한 환경상의 자 보세요. crisis가 뭐다게 위기. 얘는 복수 형태가 중간에 i를 e로 바꿔요. 이거 안 된다.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어떤 영어는 보여줬는데 대신하는데 뒷문장은 어떤 것이다. 뒷문장은 어떤 것이다. 대신하는 완전 동사 뒤에 대신이니까 거의 접속사겠지. 확인해 볼까? 자, 거의 이 near는 뭐라고요? near는 가까운, 가까이 형용사 부사. nearly는 거의라는 부사. 거의가 맞죠? 거의 240kg의 fossil fuel 뭐지 이건? 화석 연료 주어 1이에요. 그다음에 22kg의 화학 물질. 1.5톤의 물 물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주어가 주어는 복수죠. 이제 틀리고 이 세 가지 주어가 자, be used to 동사 원형. 이게 틀린 이유. 기억납니까? be used to 동사원형 틀린 거였지? 뭐죠?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틀린 거지? 어떻게 다르지? 다이아? 인강에서 설명할 텐데. 안 했어? 안 했어? 네가 없네. 안 봤어? 왜? 아니, 오, 그, 거기에 다 있지. 오가 있어 그 재생목에 다 있지 그 밑에. 야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기 재생목으로 밑에 다 있지 능률 2로 바꿔놨는 재생목을. 야씨 너 이거 태원이다 태원아 어디 간 거니 친구한테 야 봐야지. 아 진짜 자 여기 봤어 안 봤어 봤어 비유스톱 동그라미 뜨지 뭐야 하기 위해 잘못했다. be used to ing 뜻이 뭐니? 이거는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요. 뜻이 다릅니다. 그냥 use, 비동사표 그냥 used to 동사원형은 얘는 뭐뭐 하곤 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해석을 잡아볼까? 위에 있는 세 가지 주어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가 맞지. 뭐 바로 컴퓨터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그래서 ing가 되면 안 되고 또 얘도 used to produce가 되면 안 된다. 만들고 했다기 때문에. 자 그다음 manufacture 뭐지 이건? manufacture 제조 과정에서 하고
몇 문장 중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함께 하실 거고. 원래 문장이 안 좋으셨네? 원래 문장은 factories 하고 원래가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을 들어보세요. factories 제조과정에서 공장들은 not only require 이제 원래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not only가 강조, not only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문장을 맨 앞으로 뺀 거야. 부정어이기 때문에 부정어의 도치는 다 어떻게 한다고? 부정어의 도치는 어떻게 한다고? 다야? 부정어의 도치는? 일반 동사일 때 일반 동사치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가. 어순이 못 바뀌어. 누가? 조동사 두가 대신 도와줘야 돼.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does가 아니라 두가 온 거야. 그래서 도치 형태 잘 기억하시고 이게 does가 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도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기 때문에 도치가 돼야 된다. 자, 제조 과정에서 공장들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considerable 이거 뭐지? considerable 뭐지? 뭐지 이거? 네? 상당한 꽤 되는 considerable 되는 거고 얘는 사력이구만. 다시 상당한 양의 차전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공장들은 또한 컨트리뷰트 자 보세요. 컨트리뷰트는 뜻이 뭐지? 어디에 기여하다. 좋은 뜻일 때 그러 하고 뒤에 보면 공기와 수질의 오염에 기여해 이상하지. 무엇의 여기 있네. 무엇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었어요. 나쁜 뜻으로 일반적인 뜻 기여하다 말고 이게 좀 더 올리지. 자, 이 문장 암기를 할 거예요.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쓰레기는 dispose of가 처리하다 그런 의미가 맞죠. 처리, 이 쓰레기가 처리되게 될 때, 버려지게 될 때, 처리, 처분될 때, 해로, 자, substance는 물질이고요. subsistence는 얘는 전혀 다른 뜻이죠. 생계. 생계. 호구. 생계, 호구. 호구가 원래 전직입니다. 최소한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다시 이 쓰레기가 처분될 때, 처리될 때 해로운 물질들은 방출되는 거죠. 방출되게 돼요. 환경 속으로 가죠. 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데 뒤 똑같은 얘기야. 포이즌은 뜻이 맞아? 포이즌 독, 독성이 있는. 독이가 두 개 뭐가 있지? 독성이 있는? 톡식 하면 형성, 독성이 있는. 독이가 또? 베놈이라고 있는 베놈. 스파이더 베놈. venomous. 뭐가 돼요? 자, 다시 말해서, 독성 있는 화학물질들이 새어 나가요.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어디로? 태양 속, 태양이래. 토양 속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요거 중국어인데, 접속사 if가 있지. 조동사 있어, 없어. 없지. 원래가 뭐냐? 원래가 요 문장이었어. 왜냐면, if가 있는데, 접속사가 있는데, 조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주어, 비동,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 주어나 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이제 원래 문장이 treated라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앞 문장의 주어와 똑같다는 얘기지. 해로운 독성의 물질들이 대의가 원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동사는 어디가 있냐. 두 가지 조건. 주어가 똑같고 접속사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통째로 생략이 가능하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의가 원래 있었다라고 주관하고 자 그렇게 풀어대고 분사 구문의 개념으로 분사 구문인데 주어는 언제 생략한다? 주어가 똑같을 때 생략한다. 대의가 나오죠. 그 다음 또 생략되는 경우는 being일 때 생략된다. 근데 거기에 그러네? 아, being이 생략돼서 being이 이렇게 생략된 형태인데 요거의 원래 형태가 뭐냐? 이거였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분사 구문 바꿀 때 원래 접속사를 지우지. 원래 지우는 게 정석이나 이렇게 해석하기 원할 땐 살려둔다. 살려둔 거예요. 하지만 주어는 일치 안에 지우고 아가 비행돼서 생략돼서 이것만 남고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만약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독성 화학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법은 일단 if가 맞다.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나온 개념으로 접속사가 제대로 쓰였다. 주어동사 없다고 맞다. 또 하나 생략된 주어는 독성 화학물질들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 아예 이제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proper 안 된다. 왜? 적절하게 뭘 꾸며? 처리되지 않는다면. 동사 꾸미거든. treated가 원래 동사였잖아. treat에서. 그래서 부사가 없는 거지 맞다. 형용사가 아니라. 그 다음.
결국에 이러한 물질들은 threat, 위협할 수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그리고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위협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추가 보니까 alive는 틀렸죠. 그 이유는, 그지? living 뭐다 이거? 살아있는, 얘도 뭐다? 살아있는. 뜻은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직접 수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a부터 형용사인 alive는 절대 직접 수직 못합니다. 언제만 쓰냐? 그가 살아있다. He is alive. 앞에나 뒤에 있는 명사 직접 수식하지 않죠. 뭐에 대한 설명? 주어에 대한 설명. 즉 얘는 A부터 형용사는 동어로만 쓰이는 형용사. Unlike도 마찬가지. Unlike 뭐니 이거? 닮은. 닮은 사람들이라고 Unlike people 이렇게 안 쓰는 말이 틀려요. 법이. 뭐다? They are alike. 그들은 닮았다. A부터 형용사는 항상 동어로만 쓰인다. Unlike, Alive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얼라이브는 틀렸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넘어갈까요? 자 Q, 무엇이 요구됩니까?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Fossil fuel, chemicals, water 등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컴퓨터 한 대 만든. 자 다음 부분 3. 이 부분 5까지 있나? 5까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로 간다? 이게 질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버릴 때, 전자장치들을 버릴 때, 이제 그런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자, 그들의 쓰레기는 갑니다. 서로 다른 장소로 다 흩어져요. 자, 몇몇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이 주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틀렸다. 자, strive가 뜻이 뭐죠? strive가 원형이고, 뭐지 이거? strive? 노력하다예요. 뒤에 반드시 토별공사 와서 뭔가 하기 위해 노력하다. S다. 자,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to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자, 맨 보세요. A 목적어 나고 from ing의 뜻이 뭐다? 얘가 뭐 하는 것을 막다. 그죠? 맨 말고 쓸 수 있는 동사는 prohibit, prevent 우리 했던 거잖아요. 그죠? 뭐 stop, keep, 또 있네. destroy. 그다음에 여기 없나? forbid. 금지하다. 막다른 종류는 다 된다 보시면 돼요. 막다른 종류는. 자, 다시 보자. 근데 봐봐. 노력하고 있어요. 막기 위해서. 쓰레기가 목적어네. 쓰레기는 지가 보내죠. 보내주는 거지. being sent가 맞죠. sending이 아니라 곧바로. 얘는 좀 다른. straight이 직선의. 직선으로 곧바로 이런 뜻이 있고. 얘는 다른 올바른 방식으로라는 straightly는 잘 본 적 없죠. 올바른 방식으로라는 다른 뜻을 붙여요. 자, 됐나? 직접적으로 바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레기 폐기장으로 바로 가는 것을 막아요. 이 쓰레기가 바로 가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고 뭔가 걸러서 가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스틸이 나왔어요. 스틸 뜻이 뭐지? 스틸 뜻이 뭐죠? 문장 앞에 쓰이면 여전히가 아니라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뜻 역적이에요. 동의어는 니과 임마 nonetheless 그 다음 다 적어야 되고 nevertheless 그 다음 뭐가 있어요? and 여기까지 이거 하라고 할게요. 맛있게 먹었어? 뭐 먹었어? 햄버거 먹었어? 어디서? 엄마의 집길 없었지? 벌레 났다고? 그럴 수 있지 뭐. 벌레 단백질이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들어갔냐? 위에서 뭐라 그랬니? 바로 가지 않도록 뭔가 노력을 하고 있대. 근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most 보세요. most랑 almost는 다르다 그랬지. almost 뭐라고? 거의, 부사입니다. 이게 뭐야? places를 수식한 놈이네. 형용사가 와야지, 대부분의. 거의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 대부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소들 해서 전 세계에서 이 웨이스트 이 쓰레기는 자 보세요. wreck 요게 조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동사입니다. reckless 뭘까 그래요? 뭐. 조심하지 않 부주의한 부사가 돼서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가 돼요. 부주의하게 이 쓰레기는 is buried 요 bury의 pp죠? 땅에 묻혀집니다. 매립지에서 땅에 묻혀지게 돼요. 현정아 자세가 너무 아, 그 너무 그 너무 이 정도 기대해서 그 정도 괜찮다.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불쾌할 수 있어. 너의 각성비를 보고. 자, 그 다음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연결을 다시 한번 잘 볼까. 자, 여기서 지금 스틸이 들어가는 이유는 알겠죠? 앞에서 노력을 해. 직접 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하고 문제가 발생하네. 뒤에 봤더니 홍콩이랑 구체적인 대상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의 토양과 수질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뭐 하면서 바로 뭐 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20%는 담수의 목표야. 20%는 철수가 없다. 그래서 뭐다? 얘가 죽었다. 그래서 복수가 돼요. 이제가 맞대요. 약 20%의 아까 얘기했죠? 버려진 컴퓨터들이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걸 쉽게 유추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또 나오네. 연결어가 unfortunate. 뭐예요 이건? unfortunate.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동의가 뭐가 있죠? unluckily 이거 하세요. 불행히도 참슬프게도 몇몇 자 보세요. 여기서는 developing countries 뭐라 그랬죠?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는 개발도상국 약간 못 사는 developed는 발전이 끝난 나라 선진국이에요. 왜 선진국이 되냐? 자, 불행히도 몇몇 선진국들이 have been disposed 보세요. have been disposed는 좀 웃겨. 뭐니? 선진국들이 처분되었다 이렇게 돼요. 뭐냐? 선진국들이 현재 완료의 ING니까는 처분하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예요. 능동이 돼야 돼. 그들은 이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방법은 by ING 명사 보냄으로써 자 이선 앞에 있는 이 쓰레기를 받아요. 단서죠. 이 쓰레기를 보냄으로써 어디에다가 보세요. developed 말이 안 되지. 선진국이 선진국도 어떻게 보내? 걔네가 막을 텐데 힘이 없는 개발 노상국들로 보냄으로써 목적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는 처리 비용이 있으니까 글로 다 보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황상 앞에는 누가? 앞에는 선진국 뒤에는 개발 노상국이 돼야 한다. 힘이 없는 쪽. 동의가 뭐가 있죠? 몸하기 위해서 소외색투나 그냥 동정사. 그래서 불행히도라는 게 들어가는 건 줄 수 있죠.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under는 뭐뭐 밑에서라는 뜻이 있는데 추상적 의미로는 뭐뭐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향 아래에서라고 하시면 돼요. hazardous의 hazard가 이게 위험입니다. 위험한 동의 risky, dangerous 위험한 상황의 영향 상향 상황 안에서 일을 하는데 low pay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문법 while이 나왔어요. 원래 분사 부분이었던 문장이 원래 옵니다. 요건데 while을 살려두고 day는 뭘까? 뒷문장에 주어인 the workers예요. 생략하고 비동사였기 때문에 being으로 생략돼서 smashing이라는 능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법상 while은 맞는 것이다. 분사 부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뒤에는 안 된다. 원래 주어 동사가 있던 문장이기 때문에 smash도 안 되는 이유는 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부수는 동안에 전자장치들 목적은 조그만 조각 금속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이 대문 위에 있는 요거 전자장치 안에 들어간 금속 조각을 얻기 위해서 부수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직접적으로 보세요. 자 요것도 추가 한번 해볼까? direct가 되면 안 되겠지. 여기서 왜? 직접적으로 노출되다라는 요 동사 같은 겁니다.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어디에? high는 뭐라고요? high는 높은 높게 둘 다 돼요. 하이리는 뭐라고? 상당히 매우 매우 탁식 아까 나왔네? 매우 독성에 있는 물질들에 노출이 되게 돼요. 섭시스턴스 아까 말했듯이 생계라는 뜻이 아니고 자 그다음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구나 그들의 이제 문제는 또 뭐냐 걔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과 그 근로자의 가족과 이웃들도 또한 역시나 비폐입니다. put in danger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뿌리가 안 되죠? 바로 그 위험이란 동격 바로 becoming ill 명사가 되고 나면서 아프게 되는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봐봐 이것도 보세요. 그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빠진 거 있어 없어?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빠진 거 있어 없어? 빠진 거 없죠? 이미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그 뒤에 더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없죠? 이때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이게 이걸 우리가 유사보호 이게 적지 맞아요? 유사보호라고 하는데 역할이 뭐냐? 이미 완전한 문장인데 이 앞에 있는 주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걸 이제 유사보호라고 그래요. 이 경우 이제 주어에 대한 보충설명 하는 거죠.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법상 중요한 건 뭐냐? 어법상 중요한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앞에 있는 대상,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집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니? 웃으면서 잘 오염됐죠? 이미 오염된 채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돼요. 폴루티드가 돼. 폴루트가 오염시키더라는 점. 요걸 기억하세요. 뭘? 자, 4번. 이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지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 없이 주의하게 막 버려진다. 땅에 매립지, 매립된다. 자, 무슨 문제를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있나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쓰레기에 있어서 바로,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직면하고 있나요? 여기서 일하는 가난한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되게 되더라. 그래서 문제는 자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퍼도티 오염된 채로 집으로 오게 돼서 식구들한테도 안 좋아질 거다. 자, 본문 바로 할게요. 자, 그럼 행동 촉구 부분을 보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유민이가 지금 왜 안 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본보기 지진이 일어났어. 아니야? 쉬자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하자! 몸 녹아지면 금방 된다. 떨어졌어. 네. 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 봐봐. 요 대세정제 잘 보자. 대세정제. 대시 나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인 것 같죠? 뒷문장 확인해볼까요? 관계 대명사라면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 해야 돼. 확인해볼까? 정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contribute 뭐라고 이거? 기여하다. 혹은 어디에 원인이 되다. 요 to는 뭐다? 어디에란 뜻이 있죠. 어디에는 어디에. 전체적입니다. 그래서 solving이 반드시 돼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어요.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 위기란 이 쓰레기에 의해 약이 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빠진 거 아무것도 없다. 삼형식으로 완전하다. 따라서 이 대서 뭐다? 관계 대명, 관계 부사 대신에요. 방법을 나타내는. 그때 이니치로 바꿔도 이니치로 바꾸던가 대설 수던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인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관계사 대답에는 이는 쓸 수가 없고 인대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대시 뭐의 줄임말일 때? in a sense that 줄임말일 때도 돼요. 이때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바로 그 점에서 동격 대시거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그런 해석도 안 맞기 때문에 인대서는 안 되고 위치 안 되고 how 되지 않아? 이건 how? 왜? the way how는 같이 쓰잖아. way 때문에 생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가장 간단한 문제는 바로 원만한 컵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전자장치를 바로 with care 한 단어로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저 추상명사의 부사로 하시면 돼요. carefully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 깊게 다루는 겁니다. 목적은 사용동사예요. 자, 그 다음 이 last가 지속되다라는 부사거든. 그 전자장치들 만들기 위해서인데 전자장치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사 안 되고 자, be rested나 rested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고 자체가 뭐야? 지속되다예요. 동사원형만 쓰시면 돼요. BPP로 절대 안 씁니다. 왜냐면 또 뒤에 목적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BPP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BP가 아니라 그냥 rested라고 쓰면 돼. 헷갈리기 쉬워. rested 안 돼요. 자체가 지속되다기 때문에 rested만 쓰면 돼. 자, 그 다음 현명한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은 또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적절한 방식들에 이 방식은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전자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전자장치들 위치가 생략됩니다. 이게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잘 써라 고장나지 않도록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제 잘 처리하자 잘 처리하는 거에 대한 방식 나와요. 자, 어떻게 잘 처리하냐 이제 버릴 때 어떻게 잘 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어요. 그 회사들이 연구한다는 얘기 회사한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란 만들거나 동사요 시장에 내놓는 회사인데 이러한 제품들을 말이죠. 그리고 동사 2 inquire가 문의하다 물어보다요. 문의할 수 있는데 그들의 그 회사의 쓰레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dispose를 계속 봤지. 뭐라고 이게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게 명사가 이렇게 돼요. AL이 붙어도 명사가 되기도 처리 처분이란 뜻이에요. 쓰레기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이거 버릴 건데 와서 좀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 디아노가 안 되는 건 디아노는 언제만 쓴다고? 두 개로 먹여 나왔을 때. 방법이 두 개로 만났죠. 또 다른 어떤 대단한 훌륭한 방법은 바로 deal with 처리할 수 있는 당신의 옛날 전자기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이 주어고 단수기 때문에 인수가 됩니다.
ING 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주는 것입니다. 하고 보세요. Give away가 줘버리다 거든. 대명사를 바꿀 때 항상 뭐다? 가운데만 넣어줘야 돼. 대명사는 물론 끝에 쓰지 않는다. 요거고. 됨은 앞에 있는 요 devices를 받기 때문에 복수를 받았다. 이렇게요. 일단 주면 된다. 심지어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used는 뜻이 뭐다, 이건? used가 사용하다. used는 사용 이미 된 거야. 그래서 뭐다, 이건? 뭐요? 중고의란 뜻이 있어요. 자, 동의어 정리 해볼까? second hand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손으로 간 거. first hand가 첫 번째 손. 두 번째, 네, 두 번째 손이 중고거든요. used가 맞죠. using이 아니고. 아, 중고 제품을 받아들이는 회사를,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중고 제품들을 팔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would like은 한 단어로 뭐라고 이건? want라고. 따라서 뒤에 to정사만 쓰셔야 돼요. 그 중고 제품들을 재사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줍니다. 그런 회사를 찾아가세요. 자, 올드가 나왔다.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순서이고 is by the end가 안 돼요. 자, 개개인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주어가 다 나왔는데 입만 써야 되죠. 또한 essential 뜻이 뭐지? 세적, 필수적인 동의어는 이거 해봐. vital 뭐 하죠? necessary 이거 보면 알 거고 또 뭐? crucial 뭐 하죠? critical critical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in dispensable 이란 단어가 이 정도 알아야 돼. dispensable 이게 나눠주다거든. 분배하다. 분배할 수 있는, 분배할 수 없는. 중요한. 필수적인. indispensable. 왜 아니 연습은? indispensable. 자, 오버가 틀린 건 앞에 먹어야 된다고. 성격, 성격. 다시 보자. 자,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한 필수적이에요. 정부와. 그 다음에 회사와 civil, 뭐다? 시민의, 시민단체들이 어드레스 보세요. 지금 위에서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 뭐 아까 deal with 나왔죠. deal with 또 뭐가 있지? 커브인에서 커브인. 이게 다 알아도 될 것 같아. 처리하다, 처분하다. 쓰레기 얘기이기 때문에. 또 treat 뭐라고? 매일 잘 됐죠. 처리하다. 또 뭐가 있죠? 지금 나온 어드레스 보세요. 처리하다, 처분하다 라는 거. 자, 이 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좀 해결을 봐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단체 이름이 나와. 그래서 단체 이름이 이렇게 미국에 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non-profit 뭐지? non-profit? profit이 뭐예요? 비영리. 보세요. 내용일지로 영리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비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줄여서 맨이라는 애들은 하고 자 지금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 동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어줘야 되고 동사 아니게 되면 안 돼요. 동사 자리입니다. 반드시 규제해요. 자 corporation 얘는 기업. 그래서 corporation 얘는 협동 협력. 오케이. 자 기업들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인 동사죠. 뒤에 뭐가 투명성과 해야지. 바로 기업 규제하는데 기업들로 하여금 이 쓰레기를 좀 조절하라고 규제를 합니다. 시민단체가. 자, 그 시민단체는 제안하는데 바로 해로운 쓰레기를 덤핑. 덤프가 뭐다 이게? 쏟아서 부어서 버리는 쓰레기 그런 거 덤핑은 버리는 거. 쓰레기 부어 버리는 거를 제안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개발도상국 맞지?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당하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 자, what can individuals do? 자, 개인이 뭘 할 수 있나요? 쓰레기를 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언급됐죠. 뭐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전자기기를 with care, 주의 깊게 잘 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회사에, 뭐 처분할 때. 처분할 때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잘 처분할 수 있을지 스스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처음에 일단, 더 오래 쓰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친숙해져야 돼. 적절한 방식. 어떤 방식? 바로, 전자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벤이라는 거, 아까 시민단체. 걔네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일단 규제한다. 기업들이 이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를 규제를 통제하도록 규제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5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끊길 때가 됐는데.